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오리온에서 나온 까삭 바나나 맛 이라는 제품인데요. 약간 좀 추러스 같이 생긴 그런 느낌의 제품인데, 저기 이마트 갔다가 한 2,000원대 가격에 두 개 원 플러스 원에서 두 개를 있어서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. 자, 어떻게 뜯어야 돼? 자, 이렇게 뜯으시면 되겠고, 자, 뭐 영양 성분이나 그런 거는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, 자. 뭐 지방, 포화 지방 좀 높은 편이고요. 나 또 당류도 13g 정도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, 뭐 단맛의 과자겠죠, 뭐. 어떻게 뜯어야 돼? 자, 뜯기 힘들다. 자, 뜯어서 보시게 되면, 자, 요런 게, 자,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. 봤어 봐. 세 개인데, 아까 당류가 그런 거 같은 게 3회 제공량이니까 요거 하나에 당류가 13g 정도 들어서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자, 뜯어봅시다. 자, 요렇게 작은 것들이 스틱형으로 들어가 있고요. 향은 바나나 향이 물씬 나고 있네요. 자, 요런 식으로 돼 있어서 둘, 넷, 여섯, 여덟, 한 아홉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, 자, 부러진 것부터, 자, 안쪽에 요렇게 무슨 뭐 크림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자,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, 그냥 겉에 과자는 패스츄리처럼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 좀 단단하진 않고요. 그 다음에 안쪽에 크림 같은 거 들어서 그 웨하스 같은 과자 있잖아요. 그거 먹는 느낌이랑 좀 비슷하네요. 추로스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은 뭐 비슷한 것 같지는 않고요. 웨하스 바나나 맛? 이걸 스틱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바나나 블랙에다가 통밀, 뭐 과자, 유초리 지품, 135개, 줄넘기 74짜리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뭐 그렇게 심심풀이로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연서야 좀 먹어봐. 연서야 이거 좀 먹어봐봐. 어떤 맛이 어떤가? 맛 없어. 맛이 어떻게 없는데? 그 정도야. 그 정도야? 그래도 또 계속 먹네. 안 먹다가 안 그러고. 마저 먹어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